있습니다. 이번 메이크업은 에뛰드하우스의 101 블렌딩 펜슬을 이용해서 깊고 그윽한 가을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요. 말린 장미나 꽃잎 혹은 말린 나뭇잎을 연상케 하는 몽환적인 가을 메이크업이에요. 그럼 메이크업 한번 시작해볼까요? 먼저 애니쿠션 크림필터 샌드 컬러를 사용해서 얼굴에 파운데이션을 발라볼게요. 저는 애니쿠션 브러쉬와 함께 사용을 하겠습니다. 컨투어 듀오를 사용해서 얼굴에 컨투어링을 넣어볼 건데요. 2호를 사용할 거고 먼저 어두운 쪽의 컬러로 얼굴에 음감을 나타내주세요. 이번에는 밝은 컬러를 사용해서 얼굴에 양감을 그려볼게요. 이제 빅커버 컨실러 키트를 사용해서 얼굴에 잡티를 가려볼 건데요. 연어색 컨실러를 사용을 해서 손끝으로 가볍게 눈밑을 두드려서 혈색을 높여볼 거예요. 입술 메이크업이 조금 더 깔끔해 보이도록 코 밑 붉은 혈관도 컨실러로 커버해줄 거예요. 드로잉 아이 펜슬을 사용해서 눈썹을 그려볼 거예요. 제가 사용한 컬러는 갈색입니다. 이번에는 플레이 101 블렌딩 펜슬로 아이 메이크업에 들어가 볼 건데요. 먼저 4호를 사용해서 눈두덩이 넓게 발라볼게요. 이번에는 인디 핑크 컬러의 7호 제품을 사용해서 언더라인에 넓게 고혹적인 느낌으로 표현해볼 거예요. 듀얼 타입인 11호를 이용해서 쌍꺼풀 라인에 은은한 펄감을 깔아볼게요. 14호를 사용해서 깊은 음영감을 넣어볼 건데요. 핑거브러쉬의 검지핏 부분을 사용해서 자연스럽고 깊은 음영감을 연출해볼게요. 이렇게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4호와 14호가 말린 나뭇잎을 표현할 수 있는 블렌딩 꿀조합인 것 같아요. 이제 1호를 사용해서 눈과 입술에 부분적으로 하이라이팅을 넣어볼게요. 이제 플레이 101 펜슬 50호를 사용해서 아이라인을 그려볼 거예요. 이제 아이래쉬 컬러로 속눈썹을 컬링해준 뒤에 인조 속눈썹과 마스카라로 속눈썹을 풍성하게 연출해볼게요. 이번에는 치크를 연출해볼 건데요. 눈에 사용했던 7호를 볼에도 사용해볼게요. 25호와 5호를 사용해서 따뜻한 빛의 말린 장미 립을 연출해볼 건데요. 먼저 5호를 사용해서 따뜻한 베이스를 만들어볼게요. 마지막으로 25호를 입술 안쪽에만 발라서 말린 장미 립을 완성해볼게요.